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변창호 후보자와 관련해서 논평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예.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입니다. 이 빵점 부동산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주자가 다름 아닌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입니다. 이 정부는 내 집 한 칸 장만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간 10년 공공임대 서민들에 대한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마디 사과 없이 임대주택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변창흠 당시 LH공사 사장에 의해 주도됐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더니 서민을 질곡에 내몰고 문재인 정부 실세들에겐 수의 계약을 몰아줘서 국민 혈세를 내 편끼리 끼리끼리 나누는 그들만의 전치가 변 후보자의 사장 재임 내내 벌어졌습니다. 후보자의 뒤에는 국민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가르는 부동산 정치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키는 김수현 전 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국민은 없고 내 편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탐욕으로 몰고 집을 가진 자에게는 세금 폭탄을,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평생 월세 살이를 강요하는 문재인 부동산 기조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저미가격 부동산 악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밝혀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